부산의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에 빠져들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인기 아파트 단지에서도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금리 인상이 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예전과 비교해 금리가 크게 상승하면서 실입주자들이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하기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부산의 아파트 매매가는 2022년 6월부터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이 하락세는 2년 2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은 올해 3월을 기점으로 20주 연속 매매가가 상승하며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 부동산 시장의 하락 원인 중 하나는 과도한 입주 물량입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2만 6천 가구가 넘는 아파트가 입주했으며 2022년과 지난해에도 각각 2만 7천 가구와 2만 5천 가구가 입주했습니다. 그러나 부산의 연간 아파트 수요는 약 1만 7천 가구로 추산되는데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면서 가격 하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 3년간 부산 아파트 가격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23% 이상 상승하면서 이미 가격이 크게 오른 점도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여기에 경기 침체와 부산의 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도 집값 회복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고금리가 고착화되면서 지역 경제가 악화되고 무주택자와 투자자 모두 집값이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주택 구매를 미루고 있는 것이 부산 부동산 시장의 침체 원인이라고 분석합니다. 정부가 최근 대책을 발표했지만 서울 중심의 공급 대책이 오히려 부산과 같은 지역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로의 쏠림 현상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전문가들은 중앙정부 차원의 부동산 대책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산업은행 본사의 이전 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부산 부동산 시장 회복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